네, 조종원입니다. 우리 김정중 중앙지법원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첫날에 제가 그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재판 과정 생중계에 대한 질의를 한거뭐 보고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뒤로 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재판 중계를 위한 촬영 지침안을 받았습니다. 아주 꼼꼼히 읽어봤고요.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재판 중계에 관한 용역 보고서 초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뭐 10월 말 지금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11월 초또 늘어져서 약간 재판 지연처럼 늘어지나 하는 걱정이 있는데 종감 때 제가 꼭 조만 최대한 빨리 지금 결론을 내자라고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뭐이 가이드라인 제 짐작컨대 중앙지법원장님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의견 다 받으신 거죠? 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네. 재판 중계를 위한 촬영 등에 관한 지침을 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제가 드릴게요, 오늘 끝나고. 네.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의외네요. 그렇군요. 저는 그러면 뭐 내용에 대한 토론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 지금 대법원만 하고 있는 재판 중계를 이제 하급심 재판까지 이제 전 과정 중계하는 게 취지인데 큰 틀에서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참고로 일선 어제 대검에서도 찬성을 하셨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네. 일선 재판부에서는 부담 좀될것 같습니다. 재판 진행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재판 진행하는데 신경 쓰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그 쟁점 다툼을 가지고 당사자가 승패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드러내서 사법적 판단을 받고 싶어 할 텐데, 재판이 생중계되면 이게 중계됨을 통해서 알려지는 그 불이익과, 그리고 또 내가 다 소송 자료를 다 오픈해서 이거야 된다는 어떤 이익과 상충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그 점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서문이라 그럴까요? 1번에 재판의 위험과 재판 참여자들의 존엄이 존중받도록 중계해야 된다. 너무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관계자들이 신청에 따라 권리보호, 특히 증인의 권리보호, 뭐 이런 거다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게 공적인 재판의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수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뭐 판사와 법원 직원 사이, 판사와 검사 사이, 판사와 변호사 사이, 변호사와 재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대화나 토의 장면은 촬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보면요. 지난 20일 우리 관할하고 계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중계방송을 못해서 기자들만 들어갔죠. 근데 이 보도하는 내용이 참으로 극과 극입니다. 한겨레에서는 이재명, 정진상과 공모한 적 없다. 연좌제냐? 반박. 검찰의 주장을 30분 넘게 반박했다. 마치 아주 웅장하고 멋있게 반박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데 34분이 걸렸다. 재판장이 이제 좀 정리해달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발언 중간에 재판장의 눈치를 보면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하면서 재판장님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게 묘사한 거에 따라서 재판장 분위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국민들이 이 재판 굉장히 관심 많은 건 아시죠? 모든 신문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영상을 보면서 우리 똑똑하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 이런 공적인, 공익적인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극대, 지대한 재판에 관해서는 영상 재판을 하는 거에 대한 실익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그런 실익을 실현하면서 우리 법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문제지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갖고
재판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일반 사건들, 수많은 일반 사건들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공적 관심이 큰 사안 같은 경우,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보장돼야 될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생중계도 고려함이 좀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전적으로 그 발언에 대해서 환영하고, 실은 이제 종감에서도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에게도 내년 초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제 이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대법원 TV, 뭐 법원 TV 만들겠다 하셔서 좋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만드시죠 하고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하려고 할 테니까 네.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시고요. 특히 이제 촬영 인프라는 이제 장애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영상 재판 질의도 했는데 촬영 장비 다 구입하셨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40사건의 영상 재판 하셨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이죠. 네. 장비 다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법과 제도만 지금 정비하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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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원 행정처 보고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하는 게 이 뭐라 그럴까요? 당사자, 피고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고 비범하다라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방송함에 있어서. 그러면 이 판단을 결국은 법원이 하시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피고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은 재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공적 관심사항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의 이익과 아까 말씀드린 재판 당사자가 꺼리는 어떤 그 재판 당사자의 그렇다면 이익과 형량을 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적 관심을 받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